아니, 우리 너무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이거 깼을까입니까? 깼을까입니다. 양심적으로 쓸까? 양심 없게 쓸까? 런쥔아, 양심적으로 써줘? 어떻게? 적당히. 적당히. 단 질문이 없어서 그러는데. 마지막 5개. 5개. 하나, 둘, 셋. 셀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드림 대 드림. 야, 처음이죠. 또 제노 씨랑 런쥔 씨가 같이 하는 거는. 런쥔 씨. 우리가 같이 했던 마지막 컨텐츠가 나의 기억으로는 그거였어. JSMR의 핫딱 먹기. 아, 그게 마지막이야? 그게 마지막이었을 거야. 아니면 죄송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기억이 자, 안 나는데요. 바로 네. 서로의 질문을 하나씩 뽑는 걸로.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알고. 먼저 할 거예요. 네. 제노의 머리 색깔은 무슨 핑크일까? 와. 나는 또 우리 서로의 그런 추억들에 대한 질문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거든요. 아, 여러 가지가 있죠. 괜찮습니다. 아, 여러 가지가 아직 있어. 제노의 머리 색깔은 베이비 핑크입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맞잖아. 한 번 더. 아, 틀렸어? 어. 틀렸어? 어, 한 번 더. 누디 핑크. What? 뭐 너가 말한 베이비 핑크. 그다음에 파스텔 핑크. 그다음에 애쉬 핑크. 애쉬 핑크 너무 말도 안 된다. 누디 핑크? 틀렸습니다. 파스텔 핑크입니다. 뭐야? 바로 버려. 너 생일 때 내가 해준 인상 깊은 것은 김미역국이요. 우와. 이거밖에 없지. 한 번에 맞았어. 그거 말고 안 해줬거든. 그 영상 안 풀었지 나 아직. 어. 아직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영상 그 너무 지금 숙소에서 막 찍은 거여서. 네. 제노가 생일이에요. 근데 제가 미역국을 할 줄 모르는데 딱 보니까 김이 있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 구운 김. 구운 김. 그래서 그거를 사발에다 넣고 뜨거운 물 넣고 소금 조금 뿌려가지고 맛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미역국이랑 되게 맛있다고 엄청 좋아했었어요.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예. 아, 진짜요? 3분 미역국. 아, 진짜 미역국 해주면 안 돼? 진짜? 노력해볼게 한번. 너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이잖아. 내가 런쥔이랑 같이 한 무언가 중 가장 무언가 다시 중. 하고 싶은 거는 잠깐만 힌트 줄게. 응. 어, 약간 연습실에서 했던 거였어. 나 알겠는데? 뭐? 설마 같이 노래하는 거? 정답. 그것도 영상 있는데? 아니야, 그거 그거는 영상 되게 우리 되게 감성 있게 찍지 않았어? 근데 약간 갑자기 찍자 그래가지고 어. 연습실에서 우리 둘만 있고 핸드폰 너무, 놓고 어 심지어 우리 둘을 찍은 게 아니라 약간 그 그림자를 그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그림자를 찍었어요. 찍었어. 너무 웃겼어. 네, 그거를 영상을 쓰고 싶었는데 그때 쓰기가 좀 너무 대충 찍은 영상이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때 제노랑 같이 노래 불렀는데 나중에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질문. 아, 그거를 까먹었네. 내가 생각했을 때 너의 제일 불쌍했던 잠깐만 나 쓰고 까먹었어. 뭐였지? 불쌍해. 어 잠깐만 진짜 까먹었어. 왜 불쌍하다 썼었지? 약간 안쓰럽고 약간 어떡해 이런 순간이 있었어. 근데 이건 좀 범위가 커서 힌트를 조금 주자면 아주 옛날의 일이야. 아주 옛날에 연습생 때 아니면 연습생 때였을 거야. 연습생 때? 불쌍하다? 아, 연습실에서 몰래 과자 먹고 있는 모습? 아, 아니야. 그 불쌍한 게 아니지. 너가 어떤 시간을 잘못 지켜서 뭔가 지금 엄청 급한데 급한 와중에 또 뭔가가 일어났어. 아침에. 야, 이거 거의 힌트 다 주는데? 아, 정답. 어쨌든 지각을 한번 했어요. 학교로 가야 되는데 지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혼나고 며칠 안 있다가 또 지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이 시험 날이었어. 아, 이거는 정답이라 할 수 없는 게 포인트가 얘가 일어나면서 아이패드를
떨어뜨렸나 봐. 아이패드 깨진 거 아니야, 그래서? 왜냐면은 그때 연습생이었는데 아, 제가 옆방이고 재민 제노가 한 방이었고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가는데 얘가 막 아 막 늦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아이패드도 깨졌죠. 갑자기 소리를 깨치렀는데 아이패드가 2층에서 따닥 뿜. 여러 불쌍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 추억이다. 그러면 틀린 걸로? 틀린 걸로. 지금 나의 흰 핸드폰 배경 화면은 너가 얘기했었어 얼마 전에. 배경 화면? 응. 물어봤었어.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도 물어봤었어. 배경 화면에 응. 대해서 너한테 물어봤다고? 너가 직접 찍은 거야? 라고 물어봤어. 정확히. 아, 너의 배경 화면. 아, 알지. 별. 맞아요. 난 또 나의 배경 화면인 줄 알고. 얘가 딱 봤는데 배경 화면이 예쁜 거예요. 근데 진짜 찍은 것 같진 않는 약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을 쓰고 있길래 아 이거 너가 찍었냐 이러니까 자기가 찍었대요. 되게 와 잘 찍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 더 붙였죠. 내가 찍은 것보단 별로네.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찍은 게 더 예쁘니까. 자, 두 개 맞췄어요. 네. 내가 너의 첫인상은 어땠을지.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다. 그니까 차가웠다. 뭐 같았다? 얼음. 맞아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제 몇 번이나 잠에서 깼을까? 이거 어려운데? 제노는 잠에서 잘 깨니까 업다운 두 번 해줄게. 두 번? 다섯 번 다운. 야 근데 너 기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잠을 깊게 못 자는 건데 마지막 기회잖아. 세 번 아니면 네 번일 텐데. 세 번 정답. 아이고 4시간 간격으로 깼어요. 왜 그러지 너? 모르겠어. 4시간 간격으로 깨고 딱 일어났는데 8시 반인 거야. 근데 내가 잠결에 늦었다 이러고 화장실을 그래? 뛰어갔어. 알았더니 진짜 웃기다. 9시 40분까지 픽업. 9시 40분 픽업이었어.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면서 옷 벗고 화장실을 뛰어갔는데 잠깐만 8시 반? 그래서 너가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너 웬만하면은 지성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웬만하면은 나는 깨긴 해. 근데 이제 준비하는 게 늦지. 제노가 웬만하면 마지막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나왔는데 제노가 이미 머리를 말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번이나 깼구나. 이거? 이게 진짜 너무 질문이 없어서. 오늘 나 편지, 반지 몇 개? 이렇게 보면 안 돼. 없는 것도 있을 거야. 세 개. 네 개. 땡. 맞아? 다섯 개요. 아. 다섯 개지롱. 뭐야, 왜 다 빼고 있었어? 질문하려고. 자, 마지막.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런쥔이의 머리색은? 오. 이거는 힌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데? 아, 이것만 줄게. 탈색 머리야. 탈색을 한 번이라도 하는 머리야. 맞대. 다시 잘 생각해. 잠깐만. 맞대는. 근데 이거 진짜 너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거여가지고. 탈색이야. 탈색이 힌트야. 탈색? 응. 흰색? 잠깐만 잠깐만. 흰색으로 활동을 안 했었는데. 공명을 얘기해줘야 돼. 공명. 설마 맞춰서는 아니겠지. 잠깐만. 맞춰서는 아니겠지. 그러면은 저는 맞춰서로 할게요. 틀렸습니다. 헬로 퓨처입니다. 노란색? 응. 오호. 생각보다 봤는데 너무 어?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 진짜로? 그때 엄청 진짜 노란색이었는데 맞대 머리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다시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치. 후회했었는데 참 또 그런 에피소드를 갖고 있었네요. 같이 처음 본 귀신 영화 이름은? 헷갈릴 거야 아마. 꽤나 많이 봐가지고. 어디서 봤어? 영화관이야? 아니지 숙소지.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 본 적 있냐? 귀신 영화 본 적 없는데. 컨저링. 아 그거 있었다. 두 번의 기회 주세요. 두 번의 기회? 아 한 번 기회 주세요. 한 번. 오케이 한 번 기회. 곤지암. 땡. 땡이야. 곤지암. 그때 태녀까지 있었는데. 영화도 무서운데 태녀의 그 함성 때문에 더 무서웠어. 그런 사람의 영화 보면 재밌어. 땡. 애나벨. 땡. 사실 나 정확히 기억 나는데. 뭐야? 내 머릿속의 기억은 링? 그 일본 귀신 영화? 주원 아니야? 주원.
중원 너랑 처음 봤어? 중원이 우리 둘이 처음 본 영화야, 귀신 영화. 그래, 그 집에서 귀신 나오고 토시오 나오는 거. 토시오 나오는 거. 그때 아마 드림쇼 때였었나? 그래서 막 이따만은 인형 숙소에 있었고 그랬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몇 개 맞췄지 넌? 기억이 안 나. 두 개 맞췄어. 세 개 맞았네. 세 개. 3대 2였습니다. 3대 2. 이렇게 해서 런쥔이가 다시 한번 우승을. 제가 좀 더 런쥔이에게 관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관심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가끔 친구랑 이런 게임 하면은 알 수 있어요. 얘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나. 자켓 촬영도 재밌게 하고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드림즈 드림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채노 런쥔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